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미디어의 장채린입니다. 2월 16일 토요일 굿모닝 비트코인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암호화폐 시황입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 보시듯이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탑10 코인 중 6개가 올랐고 그 변동폭은 좁은 편인데요. 적색 등과 녹색 등이 골고루 섞인 오늘 우리 시장. 비트코인이 장중 초반에 약보합세를 보이며 3600선 초반대의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600선을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수치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을 통해 살펴보시면 이 시간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 1206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2.7%입니다. 전일과 큰 변동 없는 상태고요. 비트코인 0.11% 오른 362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약보합세를 보이며 3600선 초반대에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0.16% 상승한 12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이 1.31% 하락한 반면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가 각각 1.31%, 0.44% 하락한 반면에 라이트코인, 이오스, 테더, 트론, 스텔라, 바이낸스 코인 등은 약보합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는 1.93% 하락했고요. 탑 100코인 중에서 57개 코인의 상승을 의미하는 녹색등이 켜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암호화폐 시장 약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B.com이 전일 대비 5.58% 늘어난 5.8억 달러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1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 바이낸스, 비트제이, OKEX, 비트마트 순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28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65.07% 하락한 모습이네요. 비썸에서 시세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0.15% 상승 중이고요. 소폭의 강세 속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99만 2천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리플, 비트코인 캐시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라이트코인, 이오스, 트론 등은 약보합권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엔 업비트를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내에서도 비트코인은 약간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0.13% 오른 398만 9천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0.26%, 리플은 0.9% 살짝 하락했네요. 라이트코인은 1.77%, 이오스는 0.82%, 약보합권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인데요. 네,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중국 비트코인 억만장자 자오둥이 발표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암호화폐 봄은 2020년에나 올 것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은 현지 메신저 위챗의 공개 채팅에서 공유되었습니다. 홍콩에 본부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실질적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오둥은 불스앤베어스 엘리트팀이라는 채팅에서 열린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자오둥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2017년 12월 암호화폐의 인기가 절정이던 당시를 떠올리며 그는 그때와 비교할 때 현재는 아무도 비트코인에 그때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수만 달러에 도달해야만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는 암호화폐 가격이 저점에서 횡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기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암호화폐 봄이 2020년에 올 것이고 암호화폐의 여름은 2021년에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윙클보스 형제의 유명한 암호화폐 거물이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제미니 설립자인 타일러와 캐머런 윙클보스 형제는 이런 견해를 두고 겨울은 우리에게 내부적으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회복을 점치는 주역은 자오동뿐만이 아니라 뉴욕에 본사를 둔 펀드 스트랙 글로벌 어드바이저도 있는데요. 최근 2019년 암호화폐 전망을 발표했는데 이 전망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높은 가격을 전망하며 점진적인 상승을 예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과장된 단어는 블록체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 BTC의 보도인데요. 미디어포스트의 조사 결과 광고 업계에서 가장 과장된 단어는 블록체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0여 명의 광고 업계 종사자들에게 설문을 진행한 결과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AI와 프로그래마틱이 뒤를 이었는데 크립토와 관련한 단어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8년이 블록체인의 한 해라고 과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투명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과장됐지만 투명성은 중요했다는 결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블록체인은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로 꼽히는데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모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쓸모없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블록체인은 다방면에 적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유통망 관리, 선거 시스템 등에 블록체인이 적용된다면 투명성을 보장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은행인 JP모건이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최고 재정 책임자 CFO인 웨이주는 시장이 하락세지만 여전히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는 거래량 기준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주 등장하는데요. 주 CFO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4천선을 하회하며 사상 최고치에서 82%나 하락한 상태지만 현재의 하락 장세 속에서도 오늘까지 우리는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경험을 살려 바이낸스의 ICO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주 CFO는 지난해 9월 바이낸스에 입사하기 전 중국의 구직 사이트인 자오핀 그리고 TV 광고사인 참 커뮤니케이션의 CFO로 활동하며 이들 기업의 IPO를 성사시킨 바 있는데요. 한편 장펑 자오 CEO는 지난해 11월 거래량 감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거래량 자체는 2-3년 전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바이낸스의 비즈니스는 여전히 수익성이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여름 자오 CEO는 2018년 상반기 수익이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도 약 3억 달러에 달했다면서 연말까지 순수익이 5억에서 10억 달러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CNBC 보도인데요. 세계적 투자은행인 미국의 JP모건이 암호화폐 JPM 코인을 독자 개발했으며 몇 개월 뒤 시험 사용할 것이라고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JPM 코인은 미국 은행이 만든 최초의 암호화폐이자 JP 모간이라는 글로벌 투자 은행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미 다이몬 JP 모건 CEO는 과거에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호평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해 왔는데요. 이 회사의 다른 임원들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JP 모건이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JPM 코인은 앞으로 JP 모건의 도매 지급 비즈니스 고객들 간의 트랜잭션에 실시간 결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JP 모건이 기업들의 대규모 도매 거래 결제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자금은 하루 6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시한 프로젝트의 수장 우마르 파루크는 자신들이 다루는 기업들의 도매 결제 중 아주 일부가 몇 개월 뒤 시작될 JPM 코인이 시험 가동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JPM 코인은 증권 트랜잭션 및 JP 모간의 미국 국채 서비스 업무의 일부로도 활용될 것이며 나아가 인터넷에 연결된 장비의 결제 도구로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루크는 JPM 코인 사용은 JP 모건의 기관 고객들에 국한되지만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보다 폭넓은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다음은 로이터통신의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은행 HSBC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이용해 외환 트레이딩 비용을 25%가량 줄였으며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은행들에 제공할 수 있는 비용 절약 기회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HSBC의 외환 현금 트레이딩 및 위험 관리 담당 최고 운영 오피셔 마크 윌리엄스는 이날 로이터에서 HSBC가 FX Everywhere 시스템을 통해 하루 3,500에서 5,000건의 거래를 처리하면서 3,500억 달러를 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HSBC의 FX Everywhere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이 주요 은행에 의해 실제 사용되고 있는 보기 드문 하나의 사례인데요. 런던에 기반을 둔 HSBC는 작년 2월 이후 이 플랫폼을 통해서 2,500억 달러의 외환 거래를 처리했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로이터는 HSBC가 새로 밝힌 구체적 수치가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서비스 산업의 비용을 크게 줄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블록체인 지지자들의 오랜 주장이 지금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윌리엄스는 지금 페이스대로 갈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금 상황이 일회성 개념 증명 또는 단지 한두 건의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결제된 HSBC의 전체 외환 거래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FX Everywhere 플랫폼에서 결제된 액수는 작은 비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는 블록체인이 금융에서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블록체인 지지자들의 생각이지만 그들의 견해가 제한된 규모의 테스트를 넘어서는 대기업들의 사용 사례로 뒷받침된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선물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ME 지수 오늘 비트코인 선물가는 전반적으로 약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2월물은 보시면 5달러가 내린 3,650달러, 3월물은 5달러가 상승한 3,560달러, 4월물은 10달러 상승한 3,555달러, 6월물은 25달러가 상승한 3,55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2019년 2월 16일 토요일 굿모닝 비트코인. 네,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코인 360 페이지로 돌아왔는데요. 일부 차트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6일째 3600선 위에서 조정세를 보이며 지난 8일 보였던 단기 랠리 기조를 중립화시켰다고 평가하고, 만약 3710선을 상회할 경우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이 3530달러가 붕괴되면 3400선까지 후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곳곳에서 주요 비트코인 등의 주요 코인들이 24시간 동안 상당히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약보합세로 4일째 하락세인데 이 현재 상황이 9,000선, 8,000선, 4,000선이 지지선일 때와 유사하면서 이는 과매도 상황이 아직 아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암호화폐 시황과 외신 뉴스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장채린이었습니다.